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플레이 구루입니다. 민트로켓에 의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 TV 웨이커러너는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종말론적 팀 전투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팀 기반 전투에 대한 강한 강조와 함께 액션 장르에 속합니다. 전략과 실시간, 전투의 독특한 조화를 제공하며 3인칭 관점에서 플레이됩니다. 혁신적인 게임 방식으로 유명한 개발자인 민트로켓은 이 게임을 인류가 재건하고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종말론적 세계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주요 스토리라인은 통제력과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살아남은 파벌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역경에 직면한 인간, 정신의 주제를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게임은 각각 독특한 능력과 역할을 가진 다양한 범위의 캐릭터와 몬스터를 특징으로 합니다. 캐릭터들은 각자의 기술과 이야기를 팀에 가져오는 다른 배경의 생존자들입니다. 웨이크러너의 몬스터들은 돌연변이 동물부터 더 환상적인 짐승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인 환경의 결과인 돌연변이 생물입니다. 이 생물들은 적일 뿐만 아니라 게임의 역사에 필수적인 것으로 변화된 지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민트로켓의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여 웨이크러너는 활기찬 세계를 구축하고 캐릭터, 중심에 서사라는 그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더 복잡한 팀 역학과 액션 중심의 게임 방식에 더 중점을 둡니다. 종말론적인 설정은 다른 장르를 다루는 그들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초기 주제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냅니다. 장르 내에서 웨이크러너는 빠르게 진행되는 액션과 결합된 팀, 기반 전략에 대한 강조를 통해 두더집니다. 개인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많은 액션 게임과 달리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유닛으로서 은근력 있게 작업하는 것을 요구하며 캐릭터 상호작용과 전투 역학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옵니다. 이 게임은 또한 독특한 환경적 도전을 도입하여 전략적 게임 플레이에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웨이크러너는 종말론적 서사와 팀 기반 액션 게임이 인기 있는 시기에 게임 산업에 진출합니다. 그것은 현재 트렌드와 일치하지만 팀 전략을 핵심 게임 플레이에 깊이 통합함으로써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매력적인 서사와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모두 추구하는 플레이어들의 진화하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웨이크러너를 플레이하는 것은 긴장과 승리, 동지의 순간으로 가득 찬 감정적 여정입니다. 게임의 기술적 측면, 즉 유동적인 전투 시스템과 역동적인 환경은 감정적인 서사를 보완하여 몰입감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팀워크와 전략에 대한 강조는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여 일체감과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웨이크러너는 경이로움입니다. 그 게임은 예측할 수 없고 역동적인 만남을 만들면서 그것의 괴물들을 위해 발전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상세한 종말론적인 풍경들과 함께 그래픽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성취는 게임, 플레이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의 매끄러운 통합입니다. 웨이크러너들은 감정적인 스토리텔링과 기술적인 게임, 플레이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에는 구원을 추구하는 분열된 세계의 이야기가 팀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요소인 통합과 협력은 공격을 조정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됩니다. 웨이크러너의 종말론적 설정이 게임 플레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와 가장 관련이 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웨이크러너에서 지구는 멸망합니다. 폐허 속에서 생존자들은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 위험한 새로운 세상을 항해합니다. 희망과 회복력의 신호탄인 각각의 캐릭터들은 그들의 팀의 독특한 기술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한때 생존과 재탄생을 추구했던 세계의 잔재였던 괴물 같은 생명체들과 마주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영원히 변화된 땅에서 전략을 세우고 싸우고 역경을 극복하면서 필사, 단결, 그리고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이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게임플레이 구루이었습니다.